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 분양 현장은요. 서울 가까운 인천 최저가 2억 원대부터 시작하는 미분양 아파트 매물인데요. 탁 트인 오션뷰 조망이 가능하고 가까이에는 수인분당선 숭의역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제1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가 2분 거리로 바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함까지 갖춰진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되어 대부분의 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 후분양 아파트 매물이고요. 회사에서 보유 중이던 일부 자녀 세대를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현재 분양 중에 있으니 이사를 앞둔 분들이라면 이 영상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유림 노르웨이 숲 에드오션 아파트는요.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31-13과 74번지 1원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 초고층 높이 규모로 3개동 총 64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크기로는 전용 면적 56제곱미터에서 66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크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작년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 분양 매물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고 단지 바로 옆에는 신선초등학교가 있는 초품화 단지인데요. 해당 아파트 단지와 이 초등학교가 바로 연결이 되는 통로가 있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안심통학이 가능하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신흥중학교와 여중 이 모두 도보통학이 가능한 교육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권에는 인하대병원이 위치해 있고 이마트와 재래시장이 있어 쇼핑이 편리하며 그리고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미추홀구 원도심의 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아파트는 수인분당선인 숭의역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도보거리에는 또 트램이 예정되어 있고 순환도로 및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서울 및 기타 수도권 전역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한 교통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타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살펴봐 주시고요. 모델하우스 방문 및 분양가 문의는 영상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